오빠 천천히 먹어. 안녕하세요, 잠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요, 롯데마트 갔다 구입한 비프 프로스 치킨 해가지고요. 뭐 저기 뭐 육수를 갖고 부터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, 닭고기 국내산이고요. 밀가루는 미국, 캐나다, 호주산을 섞어놓은 것 같은데 쌀가루 들어갔고 옥수수가루 등등 위아더월드 제품이고요. 가격은 9,900원 돼 있는 제품인데 조금 식어서 뭐 좀 눅눅할 것 같긴 한데, 자, 하여튼 뭐 우리 차갑게도 먹어보고요. 그 다음에 따로 저기 에어프라이어 좀 돌려서, 자, 우리 연사랑 한번, 자, 먹어보도록 할 때 약간 조금 저기 저 육수 간장으로 졸인 듯한 느낌이 살짝 나는 느낌이네요. 자, 요 정도는 그냥 먹고요. 자, 요 정도만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놓고, 자, 한 5분 정도만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연사 지금 먹고 있는데, 연사 찬 건데 맛이 어때? 요거만 줘봐. 말 좀 눅눅하게 눅눅하다. 그래서 이것도 에어프라이어에 튀겨 먹자. 저거 저 튀긴 다음에 저거 먹어. 요건 이따 먹고. 알지? 이거 한 개만. 그래, 하나만 먹고. 에어프라이어 튀긴 게 낫지 뭐. 튀겨? 자, 에어프라이어가 돌아왔는데요. 좀 탄 듯한 느낌? 좀 들고요. 너무 오래 돌렸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향이 아주 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. 연소 손에게 뭐야? 왜요? 잠시 이거 하나만 먹을게. 아니지. 자. 아, 그래, 이거 한 개. 그래, 향이 좀 으릇하게 느껴지는 느낌이고요. 자, 우리 연사와. 오! 왜? 바삭 한 맛 최고. 뜨거워. 바삭 한 맛 어때? 바삭 한 맛 괜찮지, 연사? 좀 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별로면 어떤가 싶었는데, 바삭한 맛 좋고요. 근데 조금 전반적으로 좀 싱거운 느낌. 아, 뜨거. 에어프라이어 하나 좀 드시게 되면, 뭐 싼 거는 한 3만 원대도 구입 판매를 하고요. 비싼 거는 조금 더 파괴가 되는데, 아무래도 좀 비싼 것들이 좀 기능이 좀 많고 좋긴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도 전기 좀 나름 꽤 많이 먹는 것 같은데. 맛있게 잘 먹네. 근데 저 남은 거 여기다가 돌려줘. 돌리지 마. 응? 남은 거 에어프라이어에다 돌려. 돌리지 마. 안 돌리는 거야. 돌리지 마? 응. 너는 차갑게 먹을 거야? 응. 왜, 이것도 맛있지 않아? 안. 숙성도 희한해. 또 우리 사람 그냥 좀 눅눅하더라도 그냥 찬 것도 좋아하더라고요. 나는 별로던데. 하여튼 그렇게 해서 롯데마트에서 9,900원에 판매가 되는데요. 좀 짠 맛이 덜해서 그거 좋은 것 같고, 약간은 조금 그 전기통닭 같은 느낌? 살짝 들기도 하는데, 기회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. 우연서 원래 참참 사주고 이랬는데 참참 안 사고 이거 샀더니 어울리니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. 아니, 참참도 모르니까. 알았어, 다음부터 참참 사줄게. 그러지만 안 먹어본 걸 우리도 골고루 먹어봐야지. 응? 그래야 우연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. 응? 자, 하여튼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